여러분께서는 여러분의 아내분이 누군가와 싸우고 있다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비슷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인천의 전통시장에서 상인들 사이에 큰 다툼이 벌어졌어요. 메뉴 문제로 갈등을 빚다가 나중엔 뭐 흉기까지 등장하는 정말 아찔한 사건인데요. 이 사건의 시작은 바로 새우튀김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새우튀김?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네, 이게 인천의 한 전통시장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40대 부부에게 있었던 일입니다. 이 부부는 이곳에서 10년 가까이 식당을 운영해 왔다고 하는데요. 2년 전 추석 대목부터 옆 가게와 갈등을 빚게 됐습니다. 옆 반찬가게 사장인 60대 A씨가 추석을 맞아서 새우튀김을 팔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예. 부부가 식당에서 이제 팔던 그 메뉴와 겹쳤다고 합니다. 아, 우리도 새우튀김 파는데 옆집도 파네? 그렇죠. 그게 굉장히 메뉴 경쟁이 치열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이제 갈등이 오랫동안 이어지다가 올해 8월에 그 갈등이 폭발하는 일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아내가 식당에 설치된 창문을 여닫는 문제로 이제 옆 반찬가게 사장님과 싸우게 된 겁니다. 어허. 아내는 창문을 열겠다. 반찬가게 사장은 열지 말라. 이런 문제로 다투다가 예. 욕설까지 주고받았고요. 심하게 싸우게 됐습니다. 예. 그런데 남편은 다행히 싸움에 끼어들지 않고 옆에서 지켜만 봤다고 하는데 어허. 그런데 문제는요. 바로 그 싸운 다음 날 남편이 갑자기 주머니에 흉기를 넣고 이웃 반찬 가게를 찾아갔습니다. 엥? 아니 우리 아내가 옆집이랑 싸울 때는 가만히 있더니 갑자기 흉기를? 그러면서 당신 내 아내한테 욕했어? 이러면서 감정이 막 폭발을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내가 옆 반찬 가게 사장과 싸울 때는 가만히 있다가 밤에 두 사람이 부부싸움을 했던 거예요. 밤에요? 예. 부부싸움을? 아내가 화가 난 거예요. 무슨 말을 했냐면 아니 내가 싸우고 있는데 당신 남편에서 뭐하고 있냐 안 말려주냐. 어허. 그리고 또 내 편 안 들었기 때문에 화난다. 그리고 화나니까 이 말까지 했습니다. 바보 같으니까 당신하고 이혼하겠어. 이혼하자. 이런 말 들으니까 어허. 이 남편 입장에서는 아내한테 꾸지람도 듣고 어허. 비난도 듣고 그런 죄책감이 느꼈겠죠. 예. 죄책감 때문에 다음날 그 반찬가게 사장 찾아가서 사과를 받아내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 반찬 옆에 있는 반찬가게를 가기 전에 아 평소에 이제 보면은 가게에 그 흉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 옆, 보니까 그렇죠. 뭐 옆에 반찬가게 사장이 보니까. 사과를 안 하면은 겁을 주려고 예. 그 흉기를 오른쪽 주머니 뒤쪽에 싹 꽂고 옆집 반찬가게를 찾아갔던 것이죠. 어허, 당신 그 아내한테 혼난 거예요. 내가 말이야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당신은 말이야 뭐하고 있는 거야 남편이 돼가지고 이럴 거면 이혼해. 그런데 이 사람이 아 당연히 그렇지 우리 아내가 싸우는데 좀 도와줘야지 라고 한 데까지는 좋았는데 그렇다고 결국 해서는 안 될 행동까지 하게 된 겁니까? 네, 실제로 찾아갔던 겁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에 영업 준비를 하는 옆가게 사장에게 어제 우리 아내한테 왜 그랬냐, 당신이 먼저 창문 열면 안 된다고 그렇게 소리 질렀다는데 맞느냐라고 또다시 따져 묻는 일이 생겼고요. 그런데 이 반찬가게 사장님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당신 아내가 먼저 찾아왔다, 왜 문을 못 열게 하느냐며 소리를 쳤다라고 하면서 같은 말 그만하라. 그리고 장사를 하면서 기본적인 예의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며 남편을 가게 밖으로 밀쳐내기까지 했는데요. 예. 그러다 보니까 남편이 순간 격분하는 일이 생겼고 그런데 바지 뒷주머니에 미리 챙긴 흉기가 있었잖아요. 예. 이 흉기를 꺼내서 이 옆 가게 사장 그 복부를 네 차례 공격하고 말았습니다. 복부를 네 차례나 공격했대요. 겨우 새우튀김에서 시작이 됐는데 아니 그래가지고 막 흉기를 휘두른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정말 다행히도 이 피해자인 반찬가게 사장이 예. 목숨을 건졌습니다. 어허 네 차례나 공격을 했는데? 그러니까요. 복부를 흉기로 네 차례나 공격을 했는데 뭐 응급처치가 빨랐나? 뭐 이런 의문이 드실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 이 반찬가게 사장이 메고 있던 앞치마 덕분이었습니다. 앞치마? 앞치마? 바로 이런 앞치마였습니다. 저희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준비한 사진인데요. 왜? 그 상인분들 앞치마 저렇게 시장 가면은 이렇게 쉽게 차고 계시는 거 보이시잖아요. 저 재질이 일반 앞치마랑은 다른 거잖아요. 맞습니다. 방수가 되고요. 그리고 굉장히 두께가 있고 질깁니다. 어. 그 덕에 그나마 큰 피해를 입지 않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저 과정에서 흉기를 들고 피해자가 이제 이걸 피하려고 저항을 하고 그리고 또 옆에 상인들도 달려왔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손가락 힘줄이 손상되는 정도의 그런
부상을 입었고요. 어쨌든 칼을 들고 공격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살인미수 혐의가 적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사실 살인미수 혐의에 집행유예 나오는 거의 드문 일인데 아마도 이제 손상의 정도가 크지 않은 점을 고려를 한 것 같고요. 재판부가 죄질이 무겁다고 하면서도 범행 반성하고 피해자랑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아내가 싸울 때는 옆에서 가만히 있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혼났다고 뭐 흉기 들고 간다? 이거는 절대 해서는 안 된 일입니다. 그냥 혼나고 마십시오.